그 사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. 저 밑에는 이제 별로 없다. 별로 없나? 깊은 산속에 자리한 이곳은 부부의 블루베리 농장. 검푸르게 잘 익어가고 있는데요. 7월 이맘때는 바로 블루베리의 제철. 아직 소득은 못 내고 있지만 시골살이의 기쁨은 좀 알게 됐다죠. 여기 지금 300꼬지. 300꼬지 되니까 좀 밑에하고 좀 공기가 다르죠. 아주 좋습니다. 봄 되면 전부터 꽃이지. 가을 되면 단풍 앞에 쫙 있죠. 여름 되면 여기 계곡, 양쪽 계곡에만 물 칠칠 내놔 가지고 끝내줍니다. 땅을 사는 거는 반대 안 했어요. 반대 안 했는데 이 땅을 사갖고 엉뚱한 짓을 할락해서 내가 반대를 했지. 무슨 엉뚱한 짓을? 뭐 가수촌을 만드느니 같이 뭐 해갖고 여기서 뭘 뭐 음악적인 그런 걸 같이 하자느니 이래서 내가 반대를 했죠. 뭐 때문에 그런 이런 걸 땅을 사고 이 자연에 살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요. 난 그게 싫었다고. 요즘 정은 씨의 낙은 농사라는데요. 재밌어. 재밌죠. 그래 이건 재미있으면 이건 천직이야. 아니 천직보다는 천직이라고 하면 안 되고. 재미있으면 천직이거든 그게. 아니 이 열매가 열려서 이렇게 수확을 한다는 게 재밌다 이거지. 그래 제대로 따는 건지 모르겠거든. 까만 것만 따라요. 내가 보기에는 뭐 그럼 이런 거 딴다 하는데 지금 뭐 많이 안 따봐서 느낌도 안 오대. 그렇다. 그렇고 좀 이따 곤란한데. 재영 씨에겐 아직은 멀고도 먼 농부의 길. 그건 거야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둘, 열여섯, 열다섯 개 차이. 뭐 되나? 도시에 살 땐 몰랐던 생기 가득한 맛. 아, 진짜 남으니까 더 좋네. 햇병아리 농부지만 땅이 주는 행복을 한껏 누리고 있죠. 그날 오후 집에 오자마자 부엌으로 간 정은 씨. 그녀만의 비법 양념으로 든든한 여름 보양식을 만들고 있는데요. 기분도 낼 겸 야외에 식탁을 차립니다. 요 장어조림 하나면 여름 무더위도 끄떡없죠. 또 맛있는 게 있네. 장어국하고. 이 먹고. 장어. 정은 씨가 손맛을 부린 만큼 읍내 사는 시누이부터 옆집 이웃까지 불러 모았습니다. 아이고, 먹자 먹자. 이거는 뭐라고 하는 장어 조림이라고 하는 기가. 맛있다. 감탄사를 부르는 장어 한 점 집어들어 야무지게 한 입에 쏙. 잘 드시네요. 맛있으세요? 뭐라? 특히 고기를 좋아한다는 복년 여사.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는 지론도 갖고 있죠. 고기를 안 좋다고 다져주면 고기를 생각 안 하셔요. 생으로 먹어야 그 고기다. 다진 건 싫어하세요? 덩어리가 있어요. 덩어리가 있어야 돼. 이 몸에 안 씹히는데 뭐 말려야 되지. 식사는 잘 하세요. 원래 이 몸에 그 장기는 다 튼튼하시거든. 이게 잘 드셔. 며느리가 음식 잘 해요? 잘하지. 엄마는 거 다 잘하지. 뭘 제일 잘해요? 뭐로? 아무것도 잘하네. 반찬 하나 뭐를 뜯어 해주고. 그러나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하고 나 못 산다. 엄마 그런 거는 그 크게 이야기해라. 좀 동네 사람 다 듣게 이야기해라. 혼자만 이야기하지 마. 크게. 마이크를 한 개 대줄까?
다정한 아들 며느리 덕에 사는 맛이 납니다. 한 세기를 살았는데도 세상사 어쩜 이리 아름다울까요? 다음 날 나이도 부지런함도 따라올 자가 없다죠. 아침부터 공사 담당한 복년 여사. 좀 이제 앉아가 있었다. 아 그래요? 어. 뭐 하셨어요? 그거 뭐 우리 집안 사람들 꽃이 딴 데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대. 호나, 호나, 호나. 어떻게 다 내 데려왔나? 아, 잠깐만. 간다. 잠깐만. 어 좀. 엄마. 조금 있어야 돼. 아, 응. 아, 방 안에 있어, 방 안에. 춥다. 그, 아침에 춥다. 자가 아직 올 시간이 아니라고. 이제 겨우 아침 7시. 이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는 건 주간 노인 돌봄 시설인 노인 유치원 차량. 재미있으나 아무튼 내 아무도 오픈할 뭐 좋습니다. 뭐 그게 제일지 뭐. 와, 말 밖에 나와 있노? 아이고 참. 아 맨날 40분 오지 그러면 차가. 처음에는 막 유치원 안 가기라 꼬라봐라 막 때를 쓰고 그러더만 그 좋은 영감이 하나 생긴. 올 봄부터 노인 유치원에 다닌다는 복년 여사. 그곳에 말동무가 있어서인지 날마다 일찍 가겠다고 때 아닌 때를 쓴다죠. 마침 차가 도착했습니다. 왔네 와. 빨리 안 온다고. 오늘 아침 보고. 늦었지? 할매가. 늦었지? 할매가. 뭘 불러. 안녕하세요. 예. 네. 안녕하세요. 고생하세요.